얘가 x-1을 가잖아. 가면 이게 지금 몫이 이거라는 얘기잖아 지금. 3x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7 하고 나머지가 19가 나왔다는 얘기거든. 잘 들어 이 시내 마이너스 팬들이 하도 조립제곱을 좋아해서 팬들이 원래 이 조립제곱은 이 식을 가리킨단 말이야. 근데 이 식은 3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2분의 1x 마이너스 1으로 나눠가 그런 거잖아. 그럼 여기가 바뀐 거지. 얼마 빼낸 거야? 2를 빼낸 거거든. 이해해? 여기다가 2를 빼서 2를 뺐잖아 이렇게. 그럼 얘가 2분의 1x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지? 얘는 건들지 말아야지 아직은. 불구 더한 19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요 2를 여기다 넣어야 돼. 얘만 넘기라고 했으니까 2를 넣어서 6x 제곱에 8x 플러스 14라고 나와 이렇게. 왜 안 돼? 나머지 편에 안 돼. 이렇게 문제가 바뀌면 조립제곱을 썼을 때 나오는 목소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고쳐야 돼. 그러니까 요 파트를 애우지 말고 이렇게 써서 이해를 해. 우리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잖아. 한번 쭉 써서 이해하면 될 거 아니야. 내 말 이해 돼? 그래서 문제에 보면 흔한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 f(x)란 다음식을 g로 나눴다. 그랬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얘는 1차라고 하자. x 마이너스 뭐 2로 나누었다. 어? 그래서 몫이 q(x)고 나머지가 t라고 하자. 그렇다면 f(x)를 2분의 1x 마이너스 1으로 나누었다. 그럼 몫은 뭐라고 써? 2를 뺐다가 여기다 넣는 거니까 200q(x)가 돼서 요게 몫인 거야. 알겠니? 또 더하기 나머지는 그대로 된다. 라고 이제 요 조립제법 얘기를 많이 내거든. 이렇게. 알아들었어? 선생님이 조립제법을 거의 안 쓰는데 딱 한 종류만 조립제법을 써. 약간 이해했지? 뭔 말인지? 네. 차이를 정확히 좀 알아야지. 워낙 선생님들 또 조립제법을 많이 써서 가끔 그 풀이란에 서술형을 낼 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쓰세요라는 사람도 가끔 있어. 나 정말 싫은데. 아, 편법인데 사실은. 근데 사실은 그도 그럴 때 그분들이 그거밖에 아는 게 없어서 그래.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100명이 있으면 이렇게 풀이 쓰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도 나 같은 사람 쓰는 사람 못 봤어. 난 이걸 아버지한테 배웠거든. 눈으로 쓰는 거를. 또 내가 옛날에 재영생 같은 경우도 걔 조립제 할 줄 몰라. 근데 안 가르쳐줬거든. 그래서 내가 예전에 1학년 같은 경우는 한 5번 정도를 눈으로 쓰는 연습을 시켜. 못 쓰면 때려. 때리고 남기고 너 풀지까지 안 보냈어, 집에. 그 나중에 연습 한번 싹 하고 나면 이게 눈으로 한번 써지잖아. 수학이 나중에 되게 편해져. 겁이 안 난다고. 어려운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복잡한 문제가 풀려. 원래는. 우리 풀다 보면 각자 나오잖아. 근데 이제 선생님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걸 딱 하나 쓰는데 그게 이런 게 있어. 뭐 이런 다항식을 A x 1의 제곱 3b x 1의 제곱 c x 1 플러스 d 라고 쓰겠네. A B C D 되라 라고 할 때만 선생님 조립제곱을 써. 내 말 이해했어? 내가 이 과정을 설명하면 짜실 테니까 봐봐. 이해를 더 해야 돼. 선생님 미리 결과만 먼저 얘기해주면 3, 마이너스 5, 1,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이 다항식을 x 마이너스 1으로 나누는 거야 이게 원래. 그래서 0 되는 값이 1인 거잖아, 그치? 네. 자, 끌고 내려와 3, 곱해 3, 더해 빼, 더하는 거야. 다시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더하면 이게 b. 맨 끝에 또 나와. 다시 이걸 호해 1로. 자, 내려와 곱해 더해 곱해 더해 이게 C야. 다시 해. 3차라서 3번 하는 거야. 그럼 1로 나와
내려와 곱해 더해 요게 B고 요게 A. 이런 풀이가 있어. 어? 이거 하나 알아두라고. 수정아, 손 만지작만 하지 말고. 알았어? 혹시 나왔는데 틀리면 내가 기겨울 거야, 진짜. 그거 나와요? 나와요. 그것도 많이. 많이 나와, 실제 시험에. 낼 게 뻔히 있는데, 쌤들 이게, 고등학교 문제는 문제를 내다 보면 쌤들 막 취향이 있어서, 이거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막 새로 만들어내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분명히 어려운 건 아니니까, 나도 이것만 드림질 법을 써. 근데, 약간 변형을 주면 이런 것도 있어. 1도 더하면 1도
이렇게 푼 놈도 이상한 놈이고, 응? 우리가 또 이해는 해야 되니까. 이해 좀 해야지. 처음에 보니까 마이너스 2로 했단 말이야, 지금. 그치? 그럼 그 다음 과정인데 얘는 그대로 내려올 거 아니야. 그냥 내려오겠지? 내려오도 얘랑 공부하면 막 할 거 아니야, 지금 상황이. 근데 얘가 중간에 숫자를 준 거야. 얘가 지금 네모가 얼마 있는데, 뭐 얘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얘가 10 나왔대, 지금. 맞아? 그럼 나머지 예측이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4가 갔을 거 아니야. 그럼 더해서 10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6이라는 얘기잖아, 지금. 얘 대가 뭔 말인지? 그럼 여기가 6이라는 얘기지. 그럼 나머지는 아직 체킹하기가 좀 어려워, 그치? 아직 여기와, 여기 A가 그냥 내려왔을 거고, 여기 아직 모르니까 얼마인지. 맞아요? 그러면 상황이 이런 거야. 여기까지 놓고 따지면 이 말의 의미가 A, X, 3승에 B, X, 제곱, CX, 플러스 6을 여기 붙였다.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그지? 몫이 AX, 제곱에 얼마 x에 마이너스 2가 등장을 했고 나머지가 얼마랬더라? 10이랬더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저거 이거 마이너스 10이 나머지라는 거예요? 그쵸, 이 10이 나머지지.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 니은자 표시하고 응, 니은자 표시가 여기를 끊어서 지금 여기 끊어놨지? 여기 끝에 10? 어, 이 표시에서 나 망해봤어. 이게 나머지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까지 닥쳐준 거예요. 이해됐어? 그리고 나서 여기를 또 했지? 뭘로 했어? 3으로 했다는 얘기는 여기만 한 거잖아. 그럼 여기만 한 거야. 여길 나간 거야. 그래야 되네. 그러니까 여기를 숫자가 얼마 나왔어? 따지 하나도 없어 이제? 이건 그렇지. 금리가 내려온 거고 또 얼마 이 또 얼마 있어서 또 얼마 나왔다라고 써준 거야,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따지 없고. 아무튼. 그럼 여기를 갖다가 이런 거잖아. 내가 여기서 정확히 모르니 이 다음식 A, X제곱에 네모 X에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다음식을 X-3으로 나눈 거야, 이렇게. 나눠놓고 이만큼이 몫인 거지, 지금. 얘 돼? 얘가 나머지가 된 거고. 그러니까, 나눴더니, 뭐, AX 더하기, 얼마가 또 붙고, 뭐, 나머지가, 뭐 다른 표시 났을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표시 할까? 이렇게 됐다고 보는 거야. 이 두 번째 식이. 그리고, 얘를 이렇게 넣은 거야. 넣으면, 봐봐. X 플러스 2 쓰고, 중간으로 치고, 내가 이렇게 넣을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고 AX 플러스 네모가 붙고 동그라미 나머지가 되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거지. 이해됐어? 그리고 얘를 이렇게 전개한 거야. 전개하면 자, 얘랑 이렇게 하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가 되고 여기가 그대로 붙어서 AX 플러스 네모가 되면서 얘랑 곱하니까 동그라미 곱하기 X 플러스 2 더하기 10이 되는데 요게 바로 나머진 거야, 나머지. 이걸로 나눈 거고, 이게 몫이. 그, 나머지 14x 플러스 네모가 나와 있는데. 아니, 여기서는 내가 10등까지 하면. 네. 내가 이해해? 저 조회제 법 두 번 하면서 복잡하게 한 거야, 지금 나눗셈을 상당히. 내 말 이해했어, 뭔 말인지?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중에 나머지 얼마래? 13에서 얼마 써있지, 이렇게. 또 거기 앞에가 또 2x가 써있잖아, 얘가 지금? 네. A가 2라고 지금 문제 써둔 거단 말이야. 그럼 얘가 2라는 얘기잖아, 지금 얘가 다. 네. 이해되니? 네. 그럼 13x 얼마가 나와서 이게 13이라는 얘기잖아, 지금. 네. 그치? 그럼 얘가 13, 얘가 13인 거지, 지금, 이렇게. 네. 그럼 얘가 13이니까 13x에다 26, 36. 마지막 내용은 얼마여야 되는 거야? 36. 그럼 여기는 얼마고? 여기는 13인 거지. 여기가 13인데, 지금. 얘가 2가 되고, 얘가 2가 되고.
그럼 여기가 내용도가 얼마 나와야 돼? 이게 숫자끼리 계산해서 얘가 마이너스 2 나와야 되거든. 근데 얘가 13이니까 이제 11 나와야 되는데, 아니 15. 그럼 얘가 5인데? 얘가 5가 되겠지. 그럼 여기가 5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몇 개 중간에 허점을 준 거잖아, 지금. 얘서 얘냐고. 그럼 얘가 지금 5가 되는데 13이니까 얘 5, 3, 15가 된 거잖아, 지금. 과연 13이 나온 거잖아,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곱하면 6이야, 얘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이 자리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얘가 지금. 이 자리가. 얘가 마이너스 1 된 거지, 이렇게. 이렇게. 얘 돼? 얘는 2가 됐고, 얘랑 얘랑 곱하면 이게 얼마 나와? 마이너스 4. 그럼 얘는 3이라는 얘기네. 이게 3인데. 얘는 2.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2 나오잖아. 그럼 C는? 마이너스 4. 이게 마이너스 4라는 얘기. 이렇게 복잡하게 푼 거야, 이 멍청한 놈이. 이해했니? 조립제법을 많이 나왔는데 정리가 안 된다고 이렇게 써, 지금. 나눔 식으로 써. 그리고 정리해보면 나와. 오케이? 만만찮지? 싫은 식이야, 원래. 쓰면 더 복잡해진다고, 사실은.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그걸 할 줄 몰라서도 있고, 자기가 수학을 별도 내내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 풀이를 모르는 거야, 지금 상황이. 나 같으면, 만약에 지금 중간에서 지금 문제가 나온 게, 맨 마지막에 지금 여기, 내가 주면 되지, 여기는? 내가 문제를 푼다고 치면, 이 문제를, 조립제법 안 쓰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게 나온 게 있잖아. 여기를 준 게 있지. 그러니까 AX 3승에 BX 제곱에 CX 플러스 D가 있는데,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 하더니, 그 다음 식에다 뭘 줬어? EX 플러스 얼마나 준 거야, 얘기가 지금. 그치? 근데 이게 몫인 거잖아. 그 나머지가 13 더하기 얼마나 썼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문제가 지금. ABCD 거라 된 건데, 아니, 3차 전개하고 3차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얘가 2인 거야, 이거. 여기가 전개라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내 말 맞아? 자, 봐봐. 지금이 이게 숫자를 모르니까 이게 3차야. 그런데, 어디가 있냐. 중간에 또 뭐 하나 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13X. 그 다음에 뭐 문제를 준 게, 얘가 6이라고 준 거 있지 않았어? 그치, 얘가 6이라고 썼잖아, 문제를 지금 이렇게. 여기를. 숫자 또 봐봐. 얘가 6을 줬으니까, 얘가 2가 됐고, 그 다음 B를 쓰려면은 여기가 얼마냐. 이렇게 해서 13X가 들어갔으니까, 문제에서 뭐가 빠졌다. 저 끝에 10이 있어, 조립제법에. 네. 저쪽에 10이 하나 있었으니까 그 10이, 여기 10이지, 여기 10. 여기를 준 거지, 이렇게 10이라고 주면 돼. 지금, 중간 조립제법 안에 10을 준 거니까. 그럼 얘가 10되면, 얘가 숫자끼리 곱해서 얘를 더했더니 6이 나와야 되거든, 지금. 맞아요? 얘가 10을 준 거잖아. 그러면 숫자끼리 곱해서 얘를 더했더니 6이 나온 거 아니야, 지금 이게 6이. 그게 10이에요. 얘가 10이냐? 아니, 좀... 얘가 10 아니야? 거의 나머지가. 30이요. 근데 한 번 더. 한 번 더 가고 가야 되니? 맨 아래 거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아, 얘가 10이 아니구나. 조립제법 두 번 세대니까 결국에 이 안에 한 번 또 더, 정리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그러면. 10 안에 안 되네. 사실 얘를 안 줬으니까 여기를 찾아서 여기가 안에가 10 떨어진 거니까 여기 안에가 10 들어가서 이거 한 번 써야 되겠다. 이 시간 쓰고 해야 되겠다. 써서 넣고 나서 정리해야 되겠다. 결국 이렇게 하는 게 만만치 않네. 네. 중간 조립제법을 주는 거 같네. 이해했지? 만만했네.